선택점은 자가진단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이를 스캔 앱으로 입력받아서 20살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몇년 후에 성인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일단 나이를 한번 입력받아 보면 되겠네요. 이전에 풀었던 코드는 주석 처리하고, 나이를 입력받을 거니까 나이는 age라는 변수를 쓰면 되겠네요. age를 scanf로 입력을 받고, 네. 이렇게 입력받고, 만약에 20살 이상이면, 여기서 if문을 쓰면 되겠죠, 조건문을. 만약에 20살 이상이면, 요 출력하는 내용의 코드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else를 쓰면 되겠네요. 20살 이상이면을 먼저 한번 구성해 볼게요. if, 만약에 age가 크거나 같다, 20보다, 여기가 20살 이상이면, 이라는 코드죠. 20살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하면 되죠. printf 성인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else거든요. 문법이 if문 밑에 붙여가지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else 당신은 몇년 후에 성인이 됩니다. 이 출력하면 되네요. printf 당신은 %d년 후에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 몇년 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20살 이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20살보다 어린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 빼기 age 이거를 출력하면 되겠죠. 만약에 19살인 경우는 20 빼기 19가 돼서 1이 들어가겠죠, 여기. 당신은 1년 후에 성인이 됩니다. 5살인 사람인 경우는 20 빼기 5 해서 당신은 15년 후에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겠죠. 다 풀은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입력 예제 똑같이 넣어볼게요. 18살이네요. 18살 하면은 당신은 2년 후에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죠. 금방 다푼것 같아요. 여기가 나이 입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if문이랑 else문을 써봤는데, if문은 if문 우측에 있는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이 중괄호 안에 코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건데, 뒤에 else가 붙어 있잖아요. if랑 else가 하나의 그룹인데, if가 만족하면은 이 안에 코드 실행하고 else는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어요. 근데 if가 만약에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else 안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if문은 20살 이상이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즉 20살보다 어리다 하면은 이런 문구를 출력하는 코드를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짜봤고요. 이거를 한번 제출해 볼게요. 네, success 확인됐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 지점은 자가진단 3번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